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어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요, 헌법을 부정한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입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기금 참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일본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윤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의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만세 운동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석열 정부가 굴욕을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 동맹 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동안 민주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신냉전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입니다. 독도 일대 일본 군대가 스스럼 없이 활보하고 한반도의 일본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빙자하여 상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국이었던 당시 같은 전범국이었지만 일관되게 반성을 거듭했던 독일과는 달리 여전히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하고 야스쿠니 심사참배를 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입니다. 독일은 나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은 나치와 같은 우익이 일본의 집권 세력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봄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됩니다. 일본 바다와 가장 가까운 우리는 앞으로 수산물뿐 아니라 해수욕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라 온 국민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